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융합교육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연구, 국제적인 경쟁력, 최고의 인재.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융합교육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연구와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정보통신기술이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기술의 가장 핵심 기술이 반도체, 통신, 자동제어, 전기에너지, 컴퓨터, 바이오, 전자물리 같은 기술인데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서 이러한 분야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정보공학의 중요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연구중심 학부를 지향하는 전기정보공학부는 1946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치된 전기공학과와 1947년 설치된 전자공학과, 그리고 1978년 설치된 제어계측공학과가 1992년 대한민국 공학산업의 미래를 위해 통합되어 시작된 학부로서 그 명성을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아주 우수한 졸업생이 배출됐어요. 그거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독립한 이후에 가장 우리나라에 귀한 사람을 60명을 뽑았어요. 전기공학부 한 학부가 7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우리 또 전기공학부와 관련되는 산업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최고의 산업입니다. 가장 규모가 크다는 말씀이에요. 대한민국 공학 발전을 위해 힘써온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의 노력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인류를 위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선두로 우뚝 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전기정보공학부는 브레인코리아 21 사업을 통해 정보기술 미래인재 교육연구단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넘어서 함께하는 ICT 미래인재 양성 및 기술 창출을 모토로 그 가치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국제적인 연구시설을 갖춘 전기정보공학부는 총 4곳의 공동연구소를 통해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공동연구소, 반도체 공동연구소, 뉴미디어 통신 공동연구소, 그리고 전력연구소는 현재까지도 세계를 선도하는 수많은 연구 성과와 인재들을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는 일단 규모로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학부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외국의 그 탑스쿨과 견주어도 규모 면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질적인 면에서도 세계 이제 유수 대학과 견줄 만한 성장을 했고요. 뛰어난 인재들을 양성하고 세계적인 연구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 서울대학교는 최고의 교수진과 교육 환경이 함께합니다. 24명의 교수가 IEEE와 OSA, SID, SPIE, ACM, IOP 등 주요 국제학회의 펠로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1명의 교수가 한국공학한림원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내외 활동에도 활발히 그 역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는 그 세계적인 연구 흐름을 주도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세계적인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4개의 국제학회의 석학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졸업생들은 산업계, 학계, 연구소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몇 명은 미국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5명의 교수님과 920명의 석박사 과정, 그리고 1033명의 학사 과정 구성원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들의 성과는 이미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PC에 있는 그래픽 카드하고 평판 디스플레이를 연결하는 비디오 전송 회로를 최초로 개발하였고, 이를 미국에 있는 실리콘 이미지사에서 상업화하였습니다. 이를 표준화하고 더욱 발전시켜서 요즘 HDTV에서 표준으로 쓰고 있는 HDMI로 발전하였고, 이 원천 기술을 우리 연구실에서 개발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로로 공학한림원에서 젊은 공학인상을 받았고 호암재단에서 수여하는 호암공학상도 받았습니다. 2017년에 영상 초해상도 국제 챌린지에서 우승을 했고요. 작년에 사람 전체의 포즈 에스티메이션 하는 3D 휴먼 포즈 인 더 와일드 챌린지에서도 저희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그 연구 성과를 인정받고 있고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성과로 저는 이제 현재 IEEE 석학회원 펠로우이고요. 또한 동시에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그 다음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동문 이용재입니다. 저는 2010년도에 입학해서 2017년도에 학부 졸업을 했고요. 학부생인 시절에 창업을 해서 지금은 한국과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육 서비스인 퀀다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기술 분야 리더들을 배출한 학부입니다. 제가 있는 창업 분야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이 훌륭한 회사들을 창업을 했고요. 저도 그러한 분위기에 따라서 사실 창업을 용기 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코딩을 한다던가 아니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다던가 하는 부분에서도 제가 전기공학부에서 배웠던 그 지식들이 좀 활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전기정보공학부의 위상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고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는 다양한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연구 인력을 배출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세계의 전기정보공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 전기정보공학부의 진정한 목표이고 가치입니다.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SCI 논문 등재 누적 5,000회를 비롯한 수많은 수상 실적과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가 실시한 2014 세계대학평가에서 전기전자 분야 19위 선정, 이어 2015년 세계대학평가에서는 공학기술 분야 15위에 선정되는 등 국내 전기정보 분야 최고대학의 자리를 넘어 세계 최고대학 그룹의 일원으로서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제어 및 최적화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로 배우고 있는 것은 제어, 그리고 최적화, 그리고 자율 시스템 주행 그런 것들인데 자율 시스템과 로봇이 불확실한 환경에서 리스크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리스크 인식을 해서 제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기정보공학부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아요. 이게 다양한 최신 기법들을 가르치는 그런 과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로 제공되는 과목들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좋은 지도 교수님 밑에서 좋아하는 연구를 하면서 그 연구 결과를 다양한 국제 학술 대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는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 교육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세계를 바꿔 나가는 수많은 리더형 인재들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함께 꿈을 키우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갑니다. 또 나노 소자나 아니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생체공학에 관심이 있었고 이와 관련된 전공 과목이 개설되어 있기도 하고 이 분야를 연구 중이신 훌륭한 교수님들이 이 학부에 계시다고 해서 전기정보공학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좋았던 점은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다는 점. 네, 전기과라는 하나의 큰 전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 뭐 전력 쪽으로 가다든지 반도체 쪽 아니면 AI 쪽 그쪽으로 다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경험으로 생각됩니다. 공학도라는 것은 뭔가 기술을 만들어서 자신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뭔가 많은 사람들 그 기술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학문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과를 지원하게 되었고 이거를 배워야 나중에 내가 뭔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기술력을 가진 인재가 되자라는 마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부의 미래 가치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실제로 인류 문명이 필요로 하는 지속 가능한 어떤 여러 가지 계획들,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개발들을 정말 직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부의 어떤 공학적 가치, 그리고 현재 문명 사회에서의 어떤 가치, 그런 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많은 서울대학교 구성원들, 교수님들이나 연구진들이 지향하는 바는 세계 최고의 연구 결과를 내겠다라는 것일 거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그런 중요한 일을 저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임무를 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작은 변화도 매우 소중하지만 이제 아주 큰 혁신,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혁신은 쉽게 나오지 않죠. 그래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저희가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연구 실적, 그리고 우리나라의 다음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월성이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정보공학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또한 세계 그 인류 행복 정진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 창조적이고 가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국내외로 확산할 수 있는 학부가, 새로운 글로벌 시대를 열어갈 인재들이 바로 이곳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 있습니다.